국회에 계시는 김승원 의원이 지금 화상통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얼굴이 많이 피곤하신 얼굴 같습니다. 요즘에 고생이 많으시죠? 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원래 의원님 저희가 연결한 거는 그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조항이 너무 많으니까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정치 현안 좀 간단히 여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판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의원님? 이걸 생중계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저희 김건희 특검법에 네. 투자 과정을 브리핑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거 갖고도 그 난리를 치는 한동훈 대표랑 국민의힘이 네.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야말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알 권리 차원에서 최순실 특검처럼 그 특검에서 국민께 브리핑하는 것도 안 된다고 막는 국민의힘 정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해야 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사실은 재판은 다 공개 재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중계는 안 되더라도 실시간으로 그 과정이라든가 결과가 다 국민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네. 폐허 생중계를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이고 두 번째는 저 국면 전환용. 네. 지금 역풍이라든가 지금 국정이 아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네. 의혹이고요. 네. 아젠다를 이재명 대표 재판으로 옮기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점을 거기 가겠군요. 생중계한다 그러면 시청률도 높아질 테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혹시나 걱정되고 우려되는 거는 뭐 법원에 좀 수를 다 써놨고, 뭐 유죄 나오게 만들어 놓고 이러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법사위, 그 다음에 뭐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까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혹시 결과를 알고 꼼수를 쓰는 건 아닌가 싶어서 법원 쪽에다가도 여러 가지 좀 문의라든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법원 말로는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고려대상이고 오늘이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에도 재판부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네. 뭐 사법부를 존중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이번에 1심 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이 혐의가요. 그죠? 네. 그게 이제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검찰의 주장입니까? 혐의입니까?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몰랐다. 그거 갖고 지금 재판을 걸고 있죠. 3년 구형을 때린 것 같은데, 그죠? 네. 뭐 재판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요. 제정신 아니면 제대로 공부한 판사라면 이거는 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또, 한동훈 대표가 토요일 날, 그, 집회가 굉장히 또 수십만 명이 운집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윤석열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이걸 또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판결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무력시위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재명 대표, 그, 뭐, 선거나, 법원 문제는 단한 글자도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라고 하는 그렇죠. 국민적이고요. 네. 상황에서는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모든 것을 다 그냥 이재명 대표로 모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유일한 탈출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네. 정작 국민의 목소리에 그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고 네. 그런 것이 계속 윤석열 정부의 추락을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해서 이제 14일 날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그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법관 행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이 침소봉대 악마화 시킨다. 특검법은 정치선동이다. 민주당을 겨냥한 것 같은데, 이거, 근데 14일날 또 이제 본회의 통과를 시킬 거란 말이죠.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의원님? 지금 14일날은 저희가 이제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를 시킬 거고요. 또 창설 특검의 경우 그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주체를 야당으로 하는 그 법안도 아마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이 안 됐을 경우에 김건희 특검법을 또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상설 특검이 출동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야당 추천에 특검으로 하여금 그 의혹들을 갖다가 수사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절차가 이제 진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세 번째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예. 국민들도 많이 지치셨고 분노도 탈탈 타르고 있을 때 예. 국회에 효능감을 드리려면 빨리 상설 특검이라 일부 출발을 시켜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빨리 진행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설 특검이면은 상설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죠, 14일날 그러면은. 14일날은 김건희 특검이고요. 네. 14일날 그 상설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그 주체를 야당으로 한정하는 네. 그런 법안이 또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절차, 프로세스가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되면은. 저희가 14일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러면 28일날 재표결을 하게 될 것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겠지만 만약에 그때 재표결이 안 되면 그러면 상설 특검법을 가동을 해서 그 민주당과 뭐 조국협동당 등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그 의혹 중에 요새 명태균 씨라든가 특별한 그 수사 대상만 저기 뭐야 정해서 상설 특검을 1차 출발시켜야 되지 않은가. 그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검사가 5인이고 좀 소규모라서 이렇게 쪼개기 상설 특검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만 13개이고 관련된 것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총 14개의 수사 대상인데요.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또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사 30명, 그다음에 수사관 60명이죠. 그래 대규모로 꾸려놨는데 상설법은 검사가 5명밖에 안 돼서 딸나미로 쪼개기로 해서 특정 의혹부터 먼저 수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나머지 또 상설특검 수사 대상을 달리하는 상설특검을 출발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출발시키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해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하여튼 간에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이 또 재의결 부분도 안 되고 그러면 상설 특검 제도를 가동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당에서 추천하는 검사가 상설 특검 보가 되나요? 그 사람이 되면은 이거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윤석열이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는요? 막을 수는 없고요. 다만 특별검사를 임명 안 하고 혹시 한 분을 묵혀두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긴 합니다. 계속 또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정말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공수처 검사들 계속 그 지원하면서 임명 안 했듯이 그렇게 할수 있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이 14개나 된다 그랬는데 너무 많아갖고 말이죠. 의혹이 정말 특검 발의할 때마다 막 두세 개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요 사항만 좀 의원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14개 다 하다 보면 우리가 국민들이 정신이 없어서. 우선 뭐 가장 확실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관련된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저가로 매입해서 네. 수억 원의 돈을 챙긴 건, 예, 그 다음에 이제 명품백 관련된 네. 의혹과 인사청탁,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예. 관저 이전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 네. 예, 그 무허가 업체들이 다 인테리어하고 건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1g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또 경호처 사람은 또 1억 원 이상을 또 빼먹기도 하고요. 예, 그런 비리 의혹도 해야 되고 또 양평고속도로도 있고요. 양평고속도로, 아이고 참. 예. 그다음에 요새 또 계속 가장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그 명태균 씨, 예, 국민의힘 그 대통령 경선 불법 여론조사라든가, 네. 예, 그다음에 창원 산단 관련 국가기밀 유출, 네. 요 정도가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창원 상단도 오늘 아침에 그 어느 언론에 나왔던데, 처음부터 끝까지 누굽니까? 저 명태균이 관여했다. 이러한 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참. 네, 창원 씨를 쥐락펴락하면서 예. 신발의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예, 쥐락펴락했다는 것도 나오고 네. 또 청원산단 지정하기 전에 뭐그 주변의 토지 거래량이라든가 네. 몇 배나 늘었다고 부동산 투기꾼들의 손길이 입김이 닿았다라고 볼수 있는 의혹들이 굉장히 지금 표면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쭉 이제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이제 관심 가는 게 명태균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20대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거, 이 부정선거죠, 이게. 예,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특검법이 어떻게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게? 명태균을 통한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의 불법 여론조사, 그다음에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창원 산단 지정 등 국가기밀 유출이라고 되어 있고. 아, 예. 여기 이제 김영선 국회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네. 대통령의 개입 부분도 여기다 포함된 건데, 네. 이것만 해도 대통령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면 징역 2년 이상 나올 수 있는 범죄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큰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사할 수 있게. 이게 대통령실이 또 그런 얘기, 지금 김건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수사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 이 의혹도 추가됐다 그러던데, 이건 어떤 거죠, 원님? 예. 그것이 예. 이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명기됐다 그러던데, 맞나요? 1호에서 11호 이 수사 대상에 대한 네. 수사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방해하는 아. 불법이라는 의혹 사건이라고 명명했는데요. 네. 여기 우리 최상병 예. 순직해병에 대한 수사 외압권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아, 지상병권이 들어가 있군요. 네. 정근 구명로비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간의 마약 수사와 아, 관련된 예. 외압, 예. 예, 인도 여기에 다 속하는 아, 것이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완전 종합특검법이네요, 그러니까. 중앙특검법입니다. 예. 참. 김건희가 다 연루돼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 네,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김건희가 다 연루돼 있습니다.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워낙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이 있고 카톡 자료도 있고 음성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 정말. 이야, 진짜 참.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검법이 나중에는 수사 대상이 한 20개 되겠네, 이러다가. 예? 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건희한테도 사실은 좋겠네. 네, 빨리 하는 게 김건희 씨한테도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이법 통과하기 위한 심사를 하면서 정말 그 창피함을 느낄 정도로 네. 어떻게 이렇게 국가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한심이 나올 정도로요. 글쎄 말이에요. 아유. 네, 수사 대상 하나하나가 정말 아주 쇼킹합니다. 이 인사개입 문제도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국정개입 인사개입 문제가 또 김건희 씨의 일가, 이런 부분들도 관여되어 있다고 또 특검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김건희의 국정개입이 인사개입인데요. 네.
예, 저희가 김건희 씨라고 명명을 했고, 네. 사실은 거기 김진우 등, 김진우 아. 씨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넣으려고 하다가, 아, 네. 차마 그렇게까지는, 예, 나라가 너무, 이게 지금, 외부, 해외에도 보도가 되고 그럴 텐데, 네. 정말 그렇게까지는, 예, 정말 못하고, 그냥 김건희 씨만 이름을 넣었습니다. 네. 김건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이라고 넣었습니다. 아, 하여튼 뭐 완전히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실체고 무엇이고 국가 권력이 어디에 있고 대통령 권력이 어디 있고 그러면 이제 이 특검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는 거네요, 의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렇게 사실, 버 도이치모터스는 2010년에 시작된 그 주가조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0년, 그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협찬, 뇌물성 협찬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니까 2017년, 예. 16년, 예, 네, 그때 사건이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윤석열 두 부부가 예. 2010년부터 얼마나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는지가 예. 예, 이게 수사 대상에 다 나와 있고요. 이분들은 뭐 법을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예. 예,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24년 최근까지 계속 예, 그 자리 위치에서 할수 있는 많은 불법들을 저질렀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범죄 시리즈군요. 범죄 시리즈. 2010년부터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권력을 취하고 그러다 대통령 권력까지 취하면서 그 범죄의 규모와 성격과 질이 더 확산되고 연속됐다. 뭐 그렇게도 네.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수사 야. 대상이 10여 년에 걸쳐서, 네. 예, 그들의 삶의 스토리가 다 범죄와 연관됐다는 것이, 예, 드러나는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원희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돼서 시행된다 그러면은 이 정권은 무너지겠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수사 기간을 더 늘릴까도 고민을 했는데, 네. 일단 국민들께서는 그 결과를 정확하게 네. 그다음에 신속하게 받아보는 것도 염원하실 것 같아서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플러스 최장 150일로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수사 규모는 검사 30인,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 60인,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들도 10분의 1 이상은 파견될 수 있도록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수사단 수사 규모를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절대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결국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용사는 그럴 것 같고요. 네. 이제 동반 추락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네. 헌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지난번에 4명이 있었던데 그렇죠. 8명까지 올수 있도록 좀 저희도 노력을 개별적인 접촉이라든가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설득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 만약에 200인까지 되면 저희가 개헌을 통한 7공화국 선포를 통해서 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3년이나 아니면 네. 3년 반 뿌리는 예, 그런 작업도 저희 이제 동시에 병행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 뭡니까? 지금 이제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하고 비교섭단체, 야당에서 후보자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변화가 없습니까, 의원님? 네,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 임명 안 하면 네. 선임이 예, 특검이 되는 것으로 연장자가 예, 특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지장치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좀 수사 대상도 축소하고, 또 한동훈이 얘기한 제3자 추천안도 검토해서 하여튼 어느 정도라도 통과시켜서 수사를 시작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여당과 협상에 대한 문제 같은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아마 원내지도부에서 그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실질 진행 과정은 저는 사실은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될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사실은 특검은
이제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아. 출발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그와 관련된 범죄도 다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사 규모가 좀 축소되더라도. 예. 처음에 의지에 따라서는 수사를 하나하나씩 더 확대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볼만 해서. 네. 뭐 조금 일부라도 먼저 출발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또 상설 특검을 또 가동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일부라도 출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일부에서 동의해 줄 거라고 판단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원내분과 협상을 할 텐데. 네. 한동훈 당대표가 제가 요즘 들은 생각은 본인도 연루된 불법 행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동의는 추진을 안 해줄 것 같다라는 네.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아, 근데 그 한동훈 연루되지 않은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통과시키고, 그죠? 뭐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아무래도 네. 정관 여사가 대립했던 게 지난 총선 과정의 그 비례, 비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한동훈이 그래서 일식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명태균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건드려주는 것도. 네. 그래서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명태균 관련된 거, 도이치 모터스 관련된 거, 한동훈 당대표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의혹들 먼저 출발시키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얼추 이제 다 워낙 복잡하고 아주 충망라되어 있는 특검법인데, 얼추 이제 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뭐, 못다 하신 설명이라든가 꼭 하셔야 될 말씀 있으면 좀 말씀드릴까요, 의원님? 네. 저희 법사위에서는. 네. 이제, 그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를 방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금 계속 일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판사 출신으로서 그런 그 무도한 수사를 예, 막을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고 싶다라는,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좀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고. 네.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판결은 물론, 예, 다 무죄가 나올 것이고, 지금 또 새롭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김성태 씨의 공선을 따라서 그 쌍방울 법인카드가 사용되었다는 그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공천의 회유라든가 조작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사에도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와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내가 현안 질의를 통해서 밝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피곤하시죠? 활동하시느라 그러시라고. 네. 국감이 끝나도 법사위는 연일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네, 네. 아, 피곤하시더라도 이것이 국민의 신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또 보람도 네, 네.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김건희 특검법 내용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님.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